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294페이지요. 관련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우선 이제 기출문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네, 2번, 3번 보시면 수소는 소모적인 부품 재료를 단순하게 교환하는 것. 아니죠? 이건 보수죠. 그러니까 단순 교체, 단기적, 단단. 이건 이제 보수입니다. 그죠? 수소는 장기적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자, 2번입니다. 낡은 부품, 단순 교체는 보수. 그죠? 예. 자, 3번 봅니다. 공동주택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게 7회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지문을 싹 지워버립니다. 1번 지문. 보지도 마시고 지워버려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자 그럼 어떻게 분류했죠? 이렇게. 그죠? 예전에는, 7회 때 시험 볼 때 어떻게 분류했냐면, 이 시설공사가 또 주요 시설, 일반, 이렇게 또 나눴어요. 그래서 1년짜리, 2, 3년짜리, 이렇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쓰지 않아요. 지금은 아 시설공사냐 내력구조분야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의 의미가 없어요. 자, 아, 2번 하자가 발생했다 하면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죠. 이자들 입자대표 등이라고 합니다. 아, 사업체는 며칠 이내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15일. 이거 올해 바뀐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에? 지난해까지는 3일이었어요. 올해 바뀐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3일이었는데 올해부터 15일. 자, 예,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하자에 대해 얘기가 있다. 그러면 하자 진단하는 거죠. 건축사, 기술사가 의뢰를 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보시면, 그럼 이제 누구한테 할 거냐. 여기 있는 안전진단은 누구한테 할 거고, 하자진단은 누구 할, 뭐, 감정은 누구한테 할 거냐. 이제 할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우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뭐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선 생각하실 게 뭐냐면, 요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일어나죠. 자주 일어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죠? 이 상황이.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선가 일어나죠? 자주 일어나요? 예, 자주 일어납니다. 이건 어디서 일어나요? 국토부에서 한 번 딱, 아, 국토부에서만 일어나죠? 그죠? 국토부에 두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이것보다는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런 관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공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건, 대, 안,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학이라든지 안전진단이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 뭐 건축사협회 이런 데서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사협회가 아니고 건축사나 기술사, 뭐 엔지니어링 활동대 이런 데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다. 그러니까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정의를 하셔야 돼요. 건축사, 기술사가 이건 하지만 협회가 이건 관여 안 해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그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뭐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이런 데는 다 예 할 수 있어요. 예, 지난해까지는 예와 예를 구분했는데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사람도 이거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구분의 실익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한 사람이 다시 이거 하진 않아요. 예를 1차 업체가 예를 들어 기술사가 했다. 그럼 기술사 여기도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사가 이건 또 못 한다 그 얘기. 그렇겠죠? 똑같은 얘기만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 건축사, 기술사 이렇게 풀어놔야죠. 뭐 전국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협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협회는 뭐 일이 너무 많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합니다.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죠? 이거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4번이요. 반환한다. 그때 3년. 3년이면 20%예요. 1년 10, 2년 25, 3년 20, 그 다음에 15, 15, 15. 예. 그것도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 쉬운 것도. 예. 또 나오네요. 그죠? 또 나오고 또, 예, 5, 6번이 그 얘기네요. 그죠? 예, 정리할 수 있고. 자, 7번부터는
자, 하자단 뭐 책임 기간을 골라라. 조금 미칠 수도 있잖요. 이거 이제 골라라 그 얘기예요. 3년, 3년은 뭐, 예, 여러분들 아까 저기 소재지구 그죠? 소재지구 포수가 온 자발승인. 소재지구 리을번에 있네요. 자발승인 예, 이응번에 있네요. 예, 이렇게 두 가지. 리을 이응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예. 하자보수 대상 범위, 하자도 한번 책임기간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철골, 구조용 철골은 소재지 9, 3년. 창호, 예, 1년 조금 미칠 수도 이창유, 이거 아니잖아요. 이짜뉴잖아요. 그죠? 창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1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예. 온수, 이거는 2년, 예, 방수는 4년. 그렇습니다. 뭐, 이거 조금만 하시면, 요, 하자단부 책임기간도 뭐,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뭐, 충분히 답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오히려, 여러분들이 답내기 아주 좋습니다. 자, 9번입니다. 아, 옳지 않은 것. 전기, 기기. 소재지구 자발, 아, 소재지구 포수가운 자발성이 전자가 없죠? 그러니까 3년 아니죠, 1번이. 그죠? 2년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 요거 머리 글자 정리 예, 빨리 예, 해 놓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아, 연결이 옳지 않은 거 많이 나왔죠? 예. 온돌 공사는 소재지구 포수가 온. 이사 왔잖아요. 그죠? 포수가 온. 그러니까 3년이죠. 근데 여기는 2년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요. 자, 11번 3년인 것만 짝지어라. 이거 소재지구 포수가 온 자발성인 찾으라는 거죠? 예. 소재지구 할 때 구조용 철골 니은번에 있고 보수 가온 할 때 가 예. 가스 저장시설 공사 미은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뭐 요 문제 계속 물어봤어요. 그죠? 2년에 한 번 뭐 거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시공사업을 하자 한번 챙겨 나머지와 다른 것. 옹벽 지하저수지 위생 타 이런 게 다 2년이고 지붕 공사는 홈 방지 처리죠. 4년. 예, 13번이요. 하자나무청의 나머지 하나와 다른 건. 뭐, 계속 물어봤네요. 예. 소재 지구 포수, 수 할 때, 수 변전 설비에요. 이건 4년, 아, 이건 3년이죠. 소재 지구. 4번은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셔서 그렇지, 요거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예, 이건 뭐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입니다. 14번 보시면 가장 긴 것은 뭐냐? 이거는 시설 공사 중에 가장 긴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4년짜리 홈 방지처를 찾으시면 돼요. 3번 보시면 지붕 방수 이거 4년이죠. 자, 15번입니다. 하자 부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1번 하자 조사 이거 이제 도서를 비교를 해라 그 얘기고요. 3번 보시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보수를 해야 돼요? 예, 15일이죠.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종료 확인 4번. 예, 공용 부분은 5분의 4. 전유 부분은 입그대. 그죠? 생각나죠?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 신고는 시장한테 한다 그랬죠? 자, 16번입니다.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 분쟁이 발생했다.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요구권자, 의무자, 또 설계자, 감리자, 이런 거죠. 근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사용자는 요구권자가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있고요. 예. 4번처럼 관리사무소장 10년 주택관리사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예, 요 17번이 이제 장기수선 계획이니까 장기수선 계획하고 풀어볼게요. 몇 번으로 가시냐면, 예, 뭐 기출문제는 여기서 정리했고 예상문제 또 풀어보도록 합니다. 311페이지요. 뭐 예상문제가 거의 뭐 요거 풀다가 지금 뭐 거의 끝난 것 같으네, 그죠? 잘 정리를 하시고. 자, 311페이지요. 예, 1번.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체 설계자 감리자는, 예, 신청할 수 있죠.
2번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과 진단 결과 다툴 경우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하자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 기간에 산입이 되나요? 아까 요 얘기예요. 이렇게 예, 진단 감정과 관련된 비용 기간이 이렇게 되죠. 1차 연장 기간까지 해서 이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0일 속에 60일을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그때 감정 한번 하고 이제 1차 연장 안 했다면 20일이 감정으로 싹 빠지죠. 그러면 40일 동안 조정하느냐 아니면 걔 그래도 60일 조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상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 3번이요. 하자 진단 감정에 드는 비용은 미리 납부를 합니다. 예. 조정된 후에 지체업 정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합니다. 자, 4번. 안전 진단. 아, 하자 진단 감정. 예. 20일, 10일. 그죠? 자, 5번에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업 주체. 그래서 사업 주체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 하자 부수에 대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 하자 진단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건축사, 기술사, 뭐, 시설안전공단, 뭐, 이거 다 한다 그랬죠? 자, 2번, 분쟁의 위원회는 하자 진단 결과를 다투면 감정 요청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입자 대표 통보를 하고 4번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조정대상시설에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이 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기술사가 이쪽도 하고 저쪽까지 또 할 수는 없다 그랬죠. 4번 잘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하자부수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 예. 대주성을 했다. 대주성을 1번이죠. 대주성을 했다. 그럼 뭘 빼야 돼요? 조성 전 토지금액, 그죠? 2번 대주성을 안 했다. 그럼 그냥 대지금액 빼죠. 이제 그 그림을 살짝 생각하시면 아주 답이 쉽게 나옵니다. 3번 건축주는 표준건축비고요. 4번 신중개 대리는 총사업비입니다. 그냥. 그죠? 이 경우에 이런 간접금액은 다 제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담보챙기한이 2년인 것, 뭐 여기 또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한번 요건 몇 년인지 한번 볼까요? 포장 몇 년일까요? 포수가 온 3년. 예. 여러분 소재지구 그 3년이에요. 소재지구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소재지구 3년. 금속공사는 조금 미칠 수도 있지 않아요? 1년. 가스설비 3년. 이거죠? 가스설비 3년이에요? 아,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소재지구 포수가 온 할 때 이 가는 가스설비가 아니고요. 가스저장시설공사예요. 시설공사입니다. 그럼 가스설비공사는 2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로 시작하니까 이건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네. 가스설비 2년, 구조용 철골은 소재지구 하니까 3년, 방제는 2년, 방수는 홈방지철 하니까 4년, 경량철골 2년, 말뚝기초는 소재지구 할 때 이게 구조기추거든요. 3년. 그래서 2년짜린 디귿, 미음, 시옷 그렇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하자부수 종료. 뭐 지문이 긴데요. 이건 2번 지문의 3일을 15일로 좀 수정 좀 해주십시오. 2번 지문 15일, 그죠? 자, 5번 보시면 종료 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 공용 부분은 3분의 2에요? 5분의 4에요? 5분의 4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번 5번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대체로 하자부 종료를 이렇게 합니다. 하자부 종료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한테, 자, 이제 30일 있으면 끝난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가 뭔 소리냐? 이거저것저것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그땐 열심히 다 보수를 해요. 서로 다 보수를 하고 나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럼 입주자한테 딱 방향을 틀죠.
자, 이제 공용 부분, 전용 부분 나누어서 종료를 할 테니까 사인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유 부분은 입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 공용 부분은 입주자 5분의 4 사인을 받으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 1, 2, 3, 4, 5,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지요, 지문으로 나타나면. 그래서 좀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자, 6번입니다. 하자도 한번 챙긴 게 아니 다른 게 뭐냐. 1번. 조금 미칠 수도 있잖요. 예, 1년. 나머지는 2년. 자, 2번 보시면, 1번 하자부수 보증금 현금 또는 증서. 2번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해라. 3번 소재지구 포수가 온 자발승인. 이건 3년이고, 홈 방지철. 이건 4년이죠? 그러니까 3번은 3년이 아니고 4년이네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4번, 5번은 뭐 쉽게 하실 수 있고. 자, 8번입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부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내력구조부 하자부수. 그러니까 시설공사 하자부수하고 달라요. 내력구조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리처는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죠.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건 맞는데, 누가? 시장 등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계단, 지금 뭐 기둥이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관리 주체가 뭐 이래저래 말도 안 통합니다. 시장이 나와서 마이크 잡아야 뭐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죠? 관리 주체가 하는 건 뭐야? 이거잖아요. 이거. 반기마다 하는 안전 점검. 자, 그래 1번이 잘못돼 있고요.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너졌다 우려되는 경우다.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기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은, 공용 부분의 경우, 이렇게 써놔야 더 정확해요. 그죠? 그냥 하면 틀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 나오면 틀린 거예요. 공용 부분은, 어딨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하고,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이니까. 그죠? 구분하셔야 되고, 내력벽 10년, 보바닥 지붕은 5년이다. 자, 9번입니다.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로 틀린 것은? 1번,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전진단이 나와야 되죠? 판정된 경우이다. 2번, 내력구조부는 하자를 보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나요? 그렇죠. 이건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사업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내력벽과 기둥이 10년이지 비내력벽이 10년은 아닙니다. 예, 5번이 잘못돼 있고. 자, 10번도 1번을 3일이 아니고 15일로 수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다 15일로 바뀌었어요. 자, 15일 이내에 이렇게 할수 있다. 자, 2번 하자 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1개월 이내 하자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 주체와 입주자 대표 등에게 통보한다. 일단 그 안전진단 기관은 이제 지체 없이 착수는 하는데 그 기간은 20일, 10일이죠. 20일, 10일. 1차에 20일, 기간은 20일이고 1차 안에서 10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죠. 하자 진단.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고 보호바닥 지붕 5년. 4번 내력구조부 안전진단을 할수 있죠. 누가? 시장군, 수구청장은. 그죠? 11번입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이다. 틀린 것.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 관리단은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조정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문에 사용자, 요런 게 들어갔나 잘 보시면 돼요. 사용자 안 들어가 있죠?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위원장 1인 포함 50인 이내 위원이에요. 50인 이내 위원.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는데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원 중 50명 중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지명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합니다. 그것도 지명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떻게 되죠? 그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하죠. 내가 되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이 됩니다. 항상 그세 가지는 다 비교를 합니다.
4번이 잘못돼 있고, 공무원 아니 의원 임기는 2년. 예. 자, 12번입니다. 의원이 될수 없는 자는 이렇게 냈네요. 판검사, 변호사 그러면 6년 나와야죠. 건설 이런 거 10년 1회 상급 고위공무원, 또 부교수,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 10년. 5번이 잘못됐네요. 자, 13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예,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이런 거 하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6년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건다 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됐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자, 14번. 예,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개시하고 60일, 공용부분은 90일 산입하지 아니하고 완료해야 한다.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써놔야 돼. 자, 두 번째, 분과위원회는 1회 하나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30일이에요. 자, 조정안 제시받은 당사자는 수락 여부를 통보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것도 절반이니까 15일이죠. 그래서 요 얘기죠, 요 얘기. 60일 공용 부분은 90일, 1차에 내서 30일 연장, 수락 여부 통보는 15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쫙쫙쫙쫙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반씩. 3번, 예, 15일입니다. 예. 분과위원회는 과반수, 과반수죠? 소위원회는 과반수 전원 찬성이에요. 소위원회는. 예, 좀 다르고. 예, 위원회는, 예, 요거 이제 조정비용 미리 납부하도록, 예, 이렇게 합니다. 자, 15번. 하자부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예, 하자부수 요구권자. 예, 할수 있고. 자, 2번 보시면 15일 이내 계획 통보해야 되죠? 분쟁조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의뢰받는 날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 이건 아까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네, 그죠? 하자진단,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됩니다, 예. 자, 16번입니다. 예, 이의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기간에,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가 누구냐, 그 얘기죠? 요거, 하자진단. 그래서 일본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뭐 시설안전공단 이런 데죠, 그죠? 그리고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뭐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3, 4, 5번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4, 5번이 잘못된 거예요. 5번만 잘못된 게 아니라 3, 4, 5번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거기 건축사협회 대학 이건 뭐 하는 데라고 그랬죠? 이거 하는 데라고 그랬지, 이거. 건축사협회 대학 이런데 한건대 안시 안전진단 하는데 16번은 3, 4,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자, 17번입니다. 예, 하자부수 보증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사업 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하자부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관의 보증서를 누구 명의로 예치한다고요? 예, 사용검사권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되는.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 무지하게 길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먼저 봐야 돼요. 명의가 누군지. 예, 사업 주체가 아니고 사용검사권자 명의입니다. 그래서 2번처럼 입사대표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명의를 입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자, 뭐 3, 4, 5번은 뭐 이제 몇번 했으니까 잘알수 있죠. 따라서 17번은 1번 선택하시면 되고. 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요, 18번. 네, 18번. 안전진단, 그러면 시장 등 해야 돼요. 그죠? 2번에 관리주체가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2번. 그죠? 이런 질문이, 순간 잘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질문이에요. 숫자보다도. 그죠?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9번, 여기 이제 장기수원 계획이니까 쭉 넘어가시고, 이건 장기수원 계획을 또 공부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예, 327페이지. 30번. 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1번. 주택법에 따른 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기에 어디에 둬요? 국도교통부에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자, 2번. 판검 변호사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7명. 그렇죠?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둘 수 있다. 그죠?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1번 문제입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자, 하자 책임 범위 분쟁조정위원회 제출하고요. 2번 보시면 위원, 의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위원은 1인 포함해서 50인 이내 위원,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15명이에요. 면이 아니고 15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4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한다. 5번, 위원 임기는 이거는 4번 아니면 5번인데요, 답이? 이렇게 나오면 땡큐인데, 그래도 또 정확히 모르면 그걸 또 틀려. 이걸 또 틀리면 안 되죠. 임기가 어떻게 돼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2년 연임, 요게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예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예요? 그냥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17회 때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2년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2년 연임이 있고 하나는 3년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2년 연임이잖아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을까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을까요? 아니, 4번은, 그러니까 이제 31번에 5번은 틀렸으니까 그냥 5번은 지워버리면 되고, 4번에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2년이잖아요. 연임하잖아요. 예, 이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임기하고 같아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기하고 같아요. 임대주택과 같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시고 그냥 말면 안 되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32번이요.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과태료가 얼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일 커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하자보수 종료할 때 30일 전까지 누구에게 사업체가 알려주죠? 입주자 대표회의에 알려주죠.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제 5분의 4 입그대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종료하시면 되죠. 자, 35번입니다. 예,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요.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얘기합니다. 자, 2번이요. 예,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 후 30일 이내 사용 내역을 시장소득청장에 신고한다. 이거 어디가 잘못됐어요? 사용했다고 다 신고하진 않는다 그랬죠? 그죠? 누가 신고한다고요? 요거. 의무 관리 대상만 신고하는 거지. 무조건 쓴 공동주택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세대짜리 공동주택도 신고하나요?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지문은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험 지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를 딱 풀어보면 다 빠진다니까요. 함정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생각이 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 신고 그럼 다른 게 30일 시장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그게 포인트다. 그게. 자, 3번 명의. 이거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사용검사권자 명의 이거 생각해야 되죠? 맞죠? 예. 자, 좋습니다. 예, 36번입니다. 지문이 엄청 긴데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지문이 길기 때문에요. 지문을 따라가면 거의 함정에 빠집니다. 핵심을 미리 알고 어떤 지문에 키워드를 먼저 찾아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1번이요. 예. 하자부수 보증금 예치와 관련된 이야기죠. 하자부수 보증금 예치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죠? 부도 안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번. 예, 손해배상 책임은 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특정을 해야죠. 예, 무조건 한 손해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예의 경우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 아니요. 내력구조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만 하는 거다 그랬죠. 이거 뭐 몇 번씩이나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씩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도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나겠어요?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자 그럼 이걸 나눠야 돼요. 하자 문제는 무조건 이걸 나눠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얘한테만 국한된 이야기지 얘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예, 안전진단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떠올라야 돼요. 앞에 제대로 돼 있죠? 4번 예, 분쟁조정은 뭐 설계자, 감리자까지 끌고 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5번 사용은 의무관리 대상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고할 때, 그죠?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이 어딘가에? 5번에? 잘 찾기도 어렵네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니까, 그죠? 이런 걸 미리미리 찾아야 이거 오류를.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하자부수 보증금뿐만 아니라 예, 하자부수 제도는 특히 여러분들 어떻게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추셔야 돼요, 여기는. 왜? 다른 분들은 이런 걸 엄청 연습을 하고 오거든요. 왜? 여기서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그냥 하고 아유 됐다 이러시면 안 되고 달달달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37번 조정비용 부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자, 1번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조정하죠. 그러면 분쟁조정할 때 분쟁조정위원회는 돈 안 내면 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떼어먹을 수 있으니까 싸우다가 감정상해서. 그러니까 미리 납부해야 돼요. 1번 미리 납부합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예,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여 정산을 나중에 하는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비율도 정해줍니다. 예, 위원회에서.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은 거두절미하고 위원회 얘기가 안 나오죠. 서로 합의해야 되고. 예. 감정에 드는 비용은 위원회가 먼저, 야, 위원회에서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나중에 떼어먹을까봐. 예. 그래서 요거는 다, 예,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하려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지, 여기서 하는 얘기인지, 누가 하는 얘기인지 이런 게 딱 돼 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예. 자, 38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이건 뭐 숫자와 관련해서는 쉽게 봐요. 그죠? 변호사 6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람 7명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장 10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지금 하자 문제를 보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대다수는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좀 다행일 수 있어요.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나머지는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예, 예, 예를 중심으로 해서 주체와 시기, 간격, 방법, 절차 이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보수 보증금 정리하시면 오히려 이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웬만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면 그분들보다 한 문제 더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수원 계획을 할 텐데요. 이 장기수원 계획은 내용은 얼마 없어요. 내용은 얼마 없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옵니다. 문제가 까다롭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또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하자는 뼈대를 잡고 출발했죠. 자, 요거는 장기수원 계획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수립, 검토 조정, 조정규. 요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장기순 충당금이죠.
장기순 충당금은 네 가지를 배우고 이것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와요. 금액, 사용, 적립에 따른 요율, 그리고 사용 절차. 근데 사용 절차는 잘 시험에 안 나오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또 교대로 나옵니다. 요거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만큼 좋은데 요거만 하시면 되니까 사실 내용은 얼마 없습니다. 내용을 쓰면 드르륵 쓰면 금방 쓰고 금방 암기하고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틀려요. 왜?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선 이 장기순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론적 출발을 할 때 이런 개념을 했죠. 장기적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획적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흘러가면서 수선비가 자꾸 체증을 하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비용 부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 비용 부담 안 하고 이제 슬로마가 될 수 있으니까 나라가 나선 거죠. 나라가.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고 150, 아니죠. 예,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난방. 여기까지 하다가 더 확장을 했죠. 중앙난방 여기 했다가, 예, 승강기, 중앙난방 여기까지만 했다가 여기까지 다 확대를 지금 했습니다. 여기는 의무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부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제로. 계획 안 짜면 500만 원 과태료 주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짭니다. 일정 기간을 딱 정해요. 요거를 우리는 계획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계획 기간 동안에 요게 뭐예요? 요게. 이게 수선비. 요게 뭐예요? 요게. 이걸 다 적산하면 이게 뭐예요? 수선비 총액이 되겠죠. 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계획 기간 동안에 수선비 총액이 가령 100원이다. 뭐 2차에서 보니까 100원이다. 그러면 계획 기간 동안에 수선비를 100원을 만드는데 이만큼은 부담 못 하니까 요렇게 걷든가 아니면 이렇게 걷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걷든지 간에 이 가나다는 얼마라는 거예요? 100원만 되면 된다 그 얘기죠. 나중에 이만큼 부담 안 하고 많이 부담해 이만큼밖에 부담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처음에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만큼 부담을 해놨기 때문에. 요 취지입니다. 요 취지. 요게 장기순 계획과 장기순 충당금인데 그러면 이렇게 수선비가 얼마인지 100원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예를 통해서 알았어요. 예를. 계획을 보니까 100원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왜 이제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조정해야 되는지 이제 요건 이제 나옵니다. 요걸 보니까 100원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100원만큼을 어떻게 써요 지금? 적립했죠? 그죠? 그럼 이 적립한 이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잠깐 장기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잘해야 되겠죠 정말 그죠? 또 중간에 바뀌는 거 다 조정해야 되죠 그죠? 모르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장기순 충당금 이쪽에서 보지만 장기순 충당금 금액은 어디서 왔어요? 쭉 찾아보면 여기서 왔죠. 장기순 충당금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에서 정하는 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금액과 사용은 장기순 계획으로 정하고 요율, 적립에 따른 요율은 이겁니다. 이 요율은 처음에 많이 하거나 일정하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건 누가 정하냐면 그 아파트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파트 사람들이 정한 게 뭐예요? 관리규약. 그래서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그거에서 문제를 물어봐요. 아야 저걸 틀릴까? 그죠? 저걸 틀릴까? 근데 깊이 있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일단 필기를 하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그 얘기예요. 자, 이거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럼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뭐 고치고 부수고 때리고 이거 제일 누가 잘하는 거예요? 집을 지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
리모델링을 하고 나도 수선비곡선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새로 만듭니다. 대수선하고는 좀 달라요. 이자들이 만들어서 관리채 직접 주면 대충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들렸다 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들렸다 갑니다. 지난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은 이렇게. 야, 이건 지난해인가요?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냐면, 자, 만들어서 잘 만들어, 워낙 잘 집 짓는 사람이니까 뭐 이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잘 만들어서 주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사용검사권자 보니까, 아, 이건 아니에요.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거, 이제 새로 만든 게 뭐냐면, 아, 보완 좀 해라. 이게 빠지지 않았냐? 이거 보완해라. 그러면 보완해서 줘야 돼. 요걸 이제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 주면 이제 관리처는 그걸 가지고 장수 충당금 적립하면 되죠. 자, 검토 조정은 우선 사업주차가 하면 좋은데 사업주차는 인수인계하고 떠나니까 없죠. 그럼 나머지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관리 주체. 또, 이렇게 잘 보시면 플러스 150이면 관리 주체면 다 커버가 되는데 150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조정권자가 됩니다.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여자들은 3년마다 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수선비가 이렇게 나올 걸로 생각을 했죠. 100원. 그죠? 총 100원 나올 걸 생각을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IMF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근값이 확 오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수선비곡선은 이만큼 100원이 아니라 이만큼이 늘죠. 예, 20원만큼이 늘었어요. 그럼 120원을 적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를 누군가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왜? 그렇게 변한 부분들을 맞춰가야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비가 안 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자들이 3년마다 하고 3년 경과 전에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돈을 내는 입주자 과반수 면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유선 충당금은 입주자가 내니까, 그죠? 소유자. 사용자는 내지 않습니다. 자, 조정교육은 이제 관리주체가 이제 조정하잖아요. 그럼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자가 이제 실제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 자가 누구예요? 관리? 사무소장이 이제 직접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난 잘 몰라요. 그죠? 그럼 교육 받으면 돼요. 이 교육을 누가 시키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나와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과 사용은 뭘로 정해요? 유율과 사용 절차는? 관리계약장. 이거 뭐, 이거예요. 근데 이 유율을 관리계약으로 정한 이유가 뭐죠? 왜 적립 금액을 주민들이 알아서 100원은, 총 100원은 적립하는 거는 나라에서 관섭을 하지만 많이 적립하든 적게 적립하든 일정에 적립하든 왜 주민들한테 맡겨요? 그 기계의 수선 주기나 그 내구 연한을 누가 잘 아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람이 잘 알죠. 그 아파트 거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면 많이 적립하고 지금 필요 없으면 신규 아파트라 필요 없으면 조금만 적립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 규약에 대정해야지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임대주택에는 뭐가 있어요?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주택은 장기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 이제 보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있습니다. 왜 있어요? 장기선 계획이라는 거는 금액을 산정할 때도 필요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 그 유율을 만분해서 뭐 이렇게 해줬으니까 금액 산정할 때는 필요 없지만 뭐 할 때? 사용할 때도 이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에 기계가 고장나서 이거 쓰게 됐다. 그럼 계획에 맞췄어야죠. 쓸 때는 최소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요런 이야기를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또 사용할 때 수선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토대예요. 뭐 토대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죠. 여기서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지금 이건 한 번도 지금까지 어김없이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건 맞출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일단 여기서 끊고 좀 쉬셨다가 요 교재의 내용 교재의 내용 간단하게 검토하고 문제를 풀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